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T.S. 엘리엇도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참 4월이 힘듭니다. 공부하기.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던 분들은 지금 지칠 시기고 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했던 분들은 조금 재충전을 필요하죠. 여행을 한다든지 약간 재충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6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울트라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이게 잠도 자야 되고 그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공인인계사법 언제부터 암기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정답은 없어요. 언제부터 암기하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보통 그 과거 시험을 봤던 선배 수험생들 말 들어보니까 9월 말 이후부터 해도 충분하다더라고요. 그 대신에 계속 고통받으면서 문제는 풀어보고 틀리보고 모의고사 틀리보고 계속 수업 듣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암기되고 그래도 암기가 안 되면 9월 말이나 10월 달 돼서 암기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다 암기해도 시험 보면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보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그덕드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자, 오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협회는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1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 협회에서 지금 공제료 받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은 협회가 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10만 명, 11만 명 정도 되는 개업공개사한테 1년에 19만 8천 원 받습니다. 그러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책임준비금은 20억 10%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20억 적립해놨는데 손해배상 나간 게 작년에 뭐 한 6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난 책임준비금 20억밖에 적립 안 해놨는데 40억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비록 10% 이상이지만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공인계사협회의 경우 재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800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지금 국토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자가 얼마 안 늘어나지만 부동산 취득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디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협회는 지금 지부, 주된 사무소 지부까지는 다 거의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지부까지는. 지회는 그냥 지회장 중개사무소가 지회 사무실이에요. 그 지부는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직원들도 있고. 지부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부가 4개예요. 경기 남부 지부, 북부, 서부, 동부가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각각 지부가 하나씩 있어요. 시도별로. 그걸 뭘 기준으로 했냐면 개업공개사 숫자로 가지고 나눈 거예요. 숫자가 서울, 경기, 인천 합해버리면 약 6만 명이 넘어요. 6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 중에 거의 60% 정도가 수도권에 있다고요. 50%가 넘는다고. 인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인구도 모든 게 거의 집중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300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 그 다음에 서울에 1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야 되고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도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겠죠. 2번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 지부 지회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보면은 보고 정리가 되어 있죠. 50번에 보면은 보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장이나 시도 지부가 지체 없이 감독 사무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5일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한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3년 지나야 됩니다. 우리 46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자격증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증 반납은 어디다 한다?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은 54번 맨 밑에 4번에 있죠? 54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만 치놓으세요. 자꾸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되면 10월까지 참으면 10월 되면 다 기억납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신다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안타까운 게 공인중개사법 짜증나서 포기해야 되겠다 2차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너무 암기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리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까지 해서 두 장밖에 안 되잖아요. 페이지수로 4페이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네, 7일입니다. 7일. 10일이 아니라 반납은 모두 7일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 39번에 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에 1번 이게 좀 어려워요. 즉 특수법인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을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그게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직한 문제 아니죠. 농업협동조합법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이게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출제됐어요. 3번에 1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어쨌든
특수법인 중에는 등록을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등록 기준은 적용 안 하죠. 등록 기준을 적용 안 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 중에는 이중소속이 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3번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굳이 없는 걸 없다라고 적은 이유는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3년 동안. 그러나 자격정지는 그런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즉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3년 동안 개업을 못하거나 3년 동안 취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판례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은 경우는 이 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반대로 했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4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등록 기준 미달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위반해서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고요. 나머지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모든 거 다 업무정지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7번에 있습니다. 17번. 그 다음에 5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3번에 있습니다. 23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3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6번. 6번부터 10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시험에 실제 시험에 5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4문제 정도 저는 내놨습니다. 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주택법은 해당되는데 건축법은 해당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다. 신고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즉시였는데 2017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이. 5번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인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틀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즉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두 번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뜻이에요. 매매는 근데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경매, 상속 등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맞는데 일반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2분의 1입니다.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따라서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해놨습니다. 자,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 공법상 이용 제한 없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입니다. 입자가 입주계획서, 자가 자금조달계획, 입자 실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은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 할 때 실은 실제 거래가격, 종은 부동산 등의 종류, 중은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는 계약체결일, 인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기소할 때 기는 조건 기한, 소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은 지목,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답 1번입니다. 2번은 지금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시험 보기 전에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가짜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놓고 자전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인데 13억이라고 신고해놓고 돈도 주고받지도 않으면서 해제 신고를 안 하면 그게 거래 사례로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러 오면 이거 13억짜리인데 금매로 12억에 팔겠다 이렇게 하면 싼 줄 알고 살 수도 있겠죠.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뀔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대상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8번에 1번입니다. 9번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적용하지 않는다. 예, 경매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2년간 해야 되는 게 주거용,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 5년간 사용해야 되죠. 이것도 맞습니다. 리얼이 틀렸습니다. 리얼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4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2번 신고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그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개업공개사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중개 거래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했죠. 5번 신고관청은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게 5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를 해도 자진신고 대상 아닌 것 세 개가 있습니다.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것 첫 번째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이 세 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주죠. 조사 시작되기 전 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시중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련돼서 한 10문제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 전자계약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